솔직히 너 승원이랑 오고 싶었지? 알아. 어, 세미테르. 조금? 조금? 응. 나 링컷장이랑 오고 싶었거든. 그치. 으아! 뭐 고민 상담 그런 느낌? 바로?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그 일본어 엄청 매착자 이 차이잖아 이제. 그거 이 고급단이야. 진짜 이 소다 할 때다. 아 진짜? 링카랑 나랑 얘기할 때는 계속 일본어 보잖아. 그래서 발음 괜찮아? 응, 엄청 좋아. 아 진짜? 링카 원래 무뚝뚝해? 계속 얘기를 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근데 그거는 일본어로 말할 때만. 아, 일본어로 말할 때만? 맞네, 소대요. 와카르나, 그 기분이. 원래 링카한테 쓰고 싶었는데 어, 이요, 이요. 뭔가 링카가 부담스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번역기에서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응? 링카짱 응? 아, 링카가 어, 뭔가 짧아, 단어가. 근데 그거는 뭔가 뭐냐, 링카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소나짜요. 원래는 링카는 많이 일본어로 말하면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한편에서 그래서 뭔가 링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한테도 안 썼어. 뭔가 헷갈려서 그냥 정체성이라나? 좋았다, 그 기분이요. 근데 오늘 선택 그거 안 할 수 있으면 나 안 할 것 같아. 너 살짝 지쳤어? 지친 것보다는 뭔가 한 번은 확인해보고 싶다는 느낌. 카카나이 っていう 너무 좀 용기 이리마스. 링카의 향에 있는 시선이 저라고 안 느껴져가지고 혹시나 부담스러워서 시선을 저한테 안 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링카에 대한 기다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링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르겠어. 그냥 얘기는 다 들었는데 내 입에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야, 진짜? 어른아? 어른아? 이거 말하잖아, 보통. 어른아다네, 모모카짱. 근데 뭔가 나쁜 얘기는 아닌데 좋은 얘기도 아니야? 아니, 뭔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링카도. 많이? 많이 고민 같은 거 고민 하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 물어보는 내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버킷리스트 그런 거 뭐였어? 피크닉을 하고 싶다고 승원이랑 맞아. 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야경을, 예쁜 야경을 보고 싶고. 야경? 맞아, 이것도 아쉽게 이거. 승원이랑 못한대요, 이거는. 그럼 아쉽구나. 조금. 조금? 오케이. 그래도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어. 너 그래도 링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물어봐야지 하고. 난 예뻐. 아, 나도 롯데월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지금 분석 가고 싶은데. 내려갈까? 내려갈까? 뚫고 내려가? 맞아. 그러니까 유엔츠도 近いからだ. 아, 유엔츠도 近いんだ. 유엔츠가 下で 上 롯데월드. 아, そうなんだ. 승원이. 견제되는지 않아?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지인이도 승주도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놓여? 그래, 혹시 모르지. 꺄! 손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갈까? 우리도 갈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 나 언제든지 준비됐어. 뭐, 너 옆으로 다 했어. 진짜, 코너 사키가 기니나루! 란짱, 괜찮아요! 수즈키야, 아베바데 미라리리요? 右上のボタンをクリック! 気になる続きをぜひご覧ください!